네, 안녕하세요. 길구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배냇미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런 요령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 아이는 망고라는 아이고 오늘 첫 미용을 이제 하게 됐어요. 이제 배냇미용을 들어가기 전에 조금 긴장을 풀 수 있게 밖에서 조금 시간을 두고 들어왔고요. 이제 사실 배냇미용이란 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가거든요. 아무리 이제 살살 하려고 해도 애들이 이제 좋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아지들이 나 머리 길었어, 이제 머리 잘라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이 미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저는 미용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긍정 미용이란 게 과연 있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스트레스를 덜 받는 미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감한 아이들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덜 민감한 아이들은 이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완전히 스트레스를 안 받는 미용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용할 때 일단 최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미용을 하고, 특히 배냇미용 같은 경우는 애들의 첫 미용이다 보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미용을 진행합니다. 일단 배냇미용 할 때 좀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들이 이제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거예요. 모든 게 처음이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확확 해버리면 애들이 되게 거부반응이 심하고 트라우마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처음부터 조금씩 이제 적응을 할 수 있게 조금씩 해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몸 클리핑을 하는 건데 보시다시피 기계가 몸에 닿자마자 되게 깜짝깜짝 놀래죠. 아이들이 이제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이제 확확 하지 말고 조금씩 애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이제 아이들은 금방 적응합니다. 물론 고집이 있는 아이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보시면 이제는 조금 적응한 모습이죠. 맨 처음처럼 그렇게 놀라지도 않고 조금 이제 클리핑에 조금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망고는 1cm 스포팅을 할 거라서 몸을 밀고 다리는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참 얌전히 잘 봤죠? 보통 아이들보다 조금 더 얌전히 잘 받는 것 같아요, 망고가. 이제 배도 밀어주시는데, 배를 밀 때는 이제 첫 미용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긴 날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털이 있다가 없으면 애들이 굉장히 좀 민감한 애들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긴 날을 사용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항문 부분도 너무 짧지 않게 그렇게 들어가 주세요. 이제 항문 털도 짧게 자르고 나면은 아이들이 이제 민감해서 바닥에 엉덩이를 끌거나 그런 아이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해서 클리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초벌을 칠 건데, 초벌 칠 때 이제 가위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애기들이 있어요. 처음이다 보니까. 망고 같은 경우는 되게 얌전한 편이라 얌전히 있는데, 그렇게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아이들은 가위질 할 때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셔야 돼요.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가위에 되게 상처 나기가 쉽거든요. 얼굴이랑 다리 부분 초벌을 다 쳐줄게요.
자, 이제 발톱을 깎을 건데 사실 발톱이 짧아서 그렇게 자를 건 없었지만 그래도 좀 적응하는 의미에서 끝에 살짝씩만 잘라줬거든요. 이제 처음에 미용하는 아이들은 발톱을 너무 짧게 자르면은 아무래도 거부 반응이 생기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바짝은 깎지 않아 주시면 좋을 거예요. 하나하나 천천히 적응시키면서 잘라주세요. 이제 목욕을 다 시켰고요. 이제 말릴 순서인데 망고는 목욕 시킬 때도 굉장히 얌전하더라고요. 이제 대신 수건으로 닦을 때 조금 이제 싫은 티를 많이 내긴 했는데 성격이 좀 있었습니다. 좀 남자 중에 남자라고나 할까? 자, 이렇게 물기를 다 닦아주시고 이제 드라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망고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이 할 때 드라이 바람에 되게 좀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바람에도 적응할 수 있게 천천히 빗질 해주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제 드라이도 나중에는 적응해서 얌전히 그렇게 잘 받았어요. 드라이도 이렇게 드라이도 잘 받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 미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벌을 다시 해줄 건데 보시다시피 아까랑은 반응이 많이 다르죠. 굉장히 얌전해졌어요. 적응을 좀 한 것 같거든요. 이제 미용하는 중에도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밖에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첫 미용이다 보니까 견주분들이 되게 눈을 떼지 못하고 보시더라고요. 많이 걱정이 되셨나봐요. 그래도 잘 받아가지고 다행이네요. 자, 이제 재벌이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커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베네 털이라서 털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이제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시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이제 첫 미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을 길게 끌지 않고 어느 정도 그 타협점을 잡아가지고 미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커트할 때 굉장히 가위질에 민감한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망고는 좀 되게 얌전하게 잘 받았어요. 커트할 때 진짜 얌전하더라고요. 역시 상남자의 그런 대인배적인 면모가 딱 나와버렸습니다. 뒷다리 커트할 때는 털을 너무 끄집어 올려서 커트하시면은 직모인 아이들은 너무 짧게 커트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처지는 걸 생각해서 그렇게 커트해주시면 됩니다. 뭐 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전에 올렸던 다리편 그런 동영상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모인 아이들을 민가위로 한번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숟가위로 한 번씩 다듬어 주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이제 층도 안 생기고 깔끔하게 미용이 나와요. 다리 쪽 하면서 이제 몸 쪽에 삐져나온 털들도 같이 정리해 줄게요.
다른 쪽 다리들도 다 똑같이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리 커트도 다 끝났으니까 이제 얼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티즈나 이런 직모인 아이들은 머줄 부분에 있는 수염을 미리 이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그래야 커트할 때 좀 더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이제 스톱 부분을 일자로 클리퍼로 좀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인중털이 좀 지저분하다면 인중털도 정리해 줄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쪽을 클리퍼로 하면 좀 너무 바짝 잘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숟가위로 정리를 합니다. 얼굴은 제가 따로 설명을 올리기가 힘든 게 찍고 나서 보니까 너무 가려진 부분이 많아가지고 지금 너무 끊겨 있어서 얼굴은 따로 추가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잘 찍어서 그때 따로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번에는 그냥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미용이 마무리 됐고요. 나와서도 좀 잘 돌아다니는 거 보고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도 첫 미용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견주분께 오늘은 집에서 푹 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촬영을 허락해 주신 망고 견주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망고! 개 냄새가 나니까. 망고! 유리. 또 오줌 싸. 어, 어떡해. 똑똑해.